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제가 어제 비가 오고 난 봄날이어서 우리가 저 모기 버섯이 아마 내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산에 올라와 봤습니다. 이 꽃도 있고 이 꽃 옆에 지금 모기 버섯이 이렇게 나가 있죠. 여러분 정말 좀 모기 버섯이 많이 크지 않습니까? 그죠? 화면이 흔들리는데 보면 모기 버섯이 이렇게 많이 나가 있습니다. 제 예상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모기버섯이 많이 나가 있네요. 제가 이 모기버섯을 채취를 해서 오늘 가져가서 한번 또 음식 재료로 또 한번 이게 모기버섯이 우리가 저 기름장에다가 데쳐서 찍어 먹으면 상당히 또 식감이 상당히 좋거든요. 지금 모기버섯 밑에도 많이 나네요. 제가 채취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제가 오늘 산에까지 와봤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쪽에 있는 모기버섯을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제가 어제 아래에 보여드린 모기버섯이 상당히 다시 많이 나가 있네요. 그죠? 이렇게 모기버섯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기버섯이란 게 정말로 자연산 모기버섯인데 이 모기버섯에 대한 제가 대충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게 효능이 식이섬유가 많고 비타민 D가 많답니다. 그래서 여성에게 이게 참 좋다 그러네요. 동의보감에 보면은 오장을 튼튼하게 하고 이질과 하열하는 것을 먹게 하며 기를 보호한다 이렇게 뭐 동의보감에 적혀 있기도 하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오늘 영상을 모기버섯 이 영상을 한 10분 정도 찍어서 만들어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함께 모기버섯 한번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마치 뭐 나무의 기처럼 사람 기처럼 부드럽게 생겼죠. 그죠? 그래서 비타민 D가 풍부하여 공기름과 같이 섭취를 하면은 체내 흡수를 받는답니다. 이게 칼로리가 낮고 또한 섬유소와 수분이 풍부하여 다이어트 하시는 분에게 인기가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모기버섯 정말 자연산 모기버섯이 여러분 보기가 그렇게 흔하진 않는데 오늘 이 봄날 지금 봄 오늘 4월 20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직 우리가 뭐 봄 이제 늦은 봄이라고 봐야 되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어제 비가 오고 나니까 이 모기버섯이 상당히 많이 났네요. 그리고 비타민 D, 또 인,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꾸준히 섭취하면은 골다공증에도 좋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모기버섯 효능이나 어떤 그런 것을 다 이야기하자면 끝도 한도 없고 여러분 이거 뭐 또 간을 튼튼하게 해주고 또 독소를 분해하는 역할도 해주고 이렇게 또 술 마시고 난 다음에 해독작용도 잘 해주고 이런다 그러네요. 그만큼 이게 뭐 많은 또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러고 뭐 설사를 자주 하거나 아랫배가 찬 분들, 몸이 찬 분들은 또 이걸 많이 먹으면은 좋지 않다고 하니까 모기버섯을 드시고 싶으면은 그런 분들도 소량으로 드시면은 괜찮답니다. 여러분 모기버섯 많이 나가죠, 그죠? 정말 이 자연산 모기버섯인데 제가 며칠 전에 다 모기버섯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또 어제 비가 와서 오늘 아마 올라오면은 산에 오면은 모기버섯이 많이 나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와서 이렇게 모기버섯을 한번 영상을 찍고 올리려고 일부러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모기버섯 채취해서 저번에도 가져간 것을 제가 살짝 데쳐서 기름장에 찍어 먹었는데 상당히 맛이 좋았거든요. 오늘도 또 채취를 해 가져가서 제가 기름장에 찍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먹으면 좋겠지만 같이 있지 못해서 하는 수 없이 저 혼자 이거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기버섯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줄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